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바로 사타닉 리프테일 게코라는 친구를 입양하기 위해서 그 사육장을 먼저 꾸며주려고 합니다. 이 사타닉 같은 경우에는 좀 온도가 낮고 숲이 굉장히 울창한 교목성 도마뱀인데요. 제가 오늘 사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좀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한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준호 준호님이 오늘 또 비바리움 또 잘하시잖아요. 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준호 준호님께서 또 엄청 많이 준비해서 가져와 주셨어요. 이렇게 약간 비바리움 하시는 분들이 네네. 우와. 비바리움 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는 식물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와, 너무 이뻐요 이거. 이건 이제 베고니아 종류, 이런 베고니아 종류, 보성란, 뭐 브로멜리아드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비바리움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네. 얘네를 비바리움에서 사용을 하는 이유가 얘네는 높은 습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바리움은 물을 자주 뿌려주시잖아요. 이런 식물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야,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거는요, 지금 뭐 코코피트랑 그다음 산책하다가 주워온 낙엽들, 뭐 수태 뭐 등등 생이끼, 그 다음에 넝쿨 이런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만들고 나서 바로 사타닉을 입양하러도 갈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입양까지? 네, 어떤 분한테 하기로 했거든요 이따가. 야, 이게 폼이라는 건데 또 이제 비바폼이라 해서 이제 비바리움 꾸밀 때 쓸 수 있는 이제 거품을 낼 수 있는 또 모양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거를 이제 벽면에다가 붙여갖고 자연스럽게 뭐 자연처럼 효과를 낼 수 있게, 또 비바폼이에요 이름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더 약간 바위 모양에 가깝게, 이게 회색깔이거든요. 뿌려보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굳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비바품을 주문을 해서 쓰려고 하니까 불량이어가지고 좀 안타깝게도 우리 준호님 사육방에 와서 좀 변경해서 한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작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신기한데요 이거는? 약간 수태 묻혀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가볍네. 네, 실제 그 자연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저도 식물이 여기 자리 잡기가 너무 좋아요. 와우, 느낌이 좋다. 원하는 대로 모양을 네.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죠. 오, 약간 미술 시간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타닉이 이제 습한 지역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랑 식물이랑 이렇게 꾸미면은 굉장히 이쁠 겁니다. 차근차근 하고 사타닉도 보여드리고 입양까지 하는 모습까지 해서 넣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붙여버리기. 네, 비바리움 폼을 쓰는 대신 오히려 더 좋은 재료로 벽면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어느 정도 백스크린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것저것 많이 붙였는데 유목도 넣고 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벌써 살아버리네요. 나쁘지 않죠? 네. 이런 빈자리들은 조금 보기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식물로 채우면 돼요. 그쵸, 식물. 비바리움은 식물이 80%. 그쵸. 이제 스텝 2, 바닥 젤. 아, 이번에는 배수층. 이게 배수층. 이제 난석인데요. 네네네.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바닥에 물이 고여서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수층을 올려갖고 이제 위에 동물들의 생활 공간이랑 분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닥 젤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배수층이 완성이 되죠. 자, 괜찮아져 벌써. 야, 정말 멋있네요 벌써. 이 상태로 키워도 되겠어요. 이제 거의 다 지금 레이아웃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네. 식물만 심으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와, 이것도 식물 진짜 이쁘다. 이게 제주애기 모람이라고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자생 식물이에요. 굉장히 지금 모양도 이쁘고 잘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네. 벽면에다가 이렇게 촥 이렇게 퍼지게 만들면은 굉장히 예쁜 그런 식물이고요. 마침 또 우리 브루스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이 한국 자생종인데 담쟁이 동굴 같은 거를 이제 채집을 해 오신 거예요? 네네, 그냥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이쪽에 이용을 해봤고 이 주변에 또 식물을 지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하면 된다. 저희가 좀 빨리 하다 보니까 고정이 좀 덜 됐어요. 오, 저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고 오히려 좋아. 베고니아. 베고니아. 보성란. 네, 보성란이라는 식물이고요. 펠리고니아 리펜스. 펠리고니아 리펜스 이런 식으로. 브로멜리아드. 우리가 틈을 좀 뚫었거든요, 식물 심으려고. 여기다가 넣을게요. 아, 이렇게 수태랑 뿌리를 뻗기 위해 조금 넣고 있는데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10분이면 숲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빠르게 한 30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바로 짜잔. 야, 우리 준호님의 작품입니다. 진짜 좀 다양한 식물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좀 이쁘고, 이게 살아있는 식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한 부분 같기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만든 것도 있고요, 식물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식물들이 여기 네네네. 자리를 잡고 막 퍼지면 울창해 근사해질 거예요, 훨씬.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또 꿀팁입니다. 이제 분해 생물을 넣는 게 또 관건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직접 채집해온 이제 구슬 공노래기라고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등각류가 아니라 또 배각류 종류인데, 뭐 메가볼의 친척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얘네들은 작고 귀여워요. 여기 있다. 보이죠, 여러분들? 친구들은 일반 진며느리랑 공벌레랑 좀 다르게 조금 더 희소한 친구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인데, 우선은 여기 안에서 번식하고 잘 자라고, 이제 사탄이 똥 먹고 이제 낙엽 먹고 잘 자라라고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열몇 마리 있거든요. 이게 비바리움 장점이에요. 굳이 청소를 안 하고 네. 얘네를 풀어놓으면 얘네가 알아서 동물 똥들을 다 치워주는 거죠. 또 이건 그냥 바로 뿌릴게요. 아이고 유목 흔들린다. 자, 이렇게 남은 게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쁘게 골고루 펴주면 세팅 끝입니다. 그 분해 생물 하나 더 있잖아요. 톡톡이! 톡톡이도 넣을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데? 또 있어요. 안 돼요, 주지 마요. 너무 많아. 이 친구들도 분해 생물로서 최적입니다. 드 오브 화이트. 여기 안에 톡톡이가 들어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같이 공존해서 잘 살아라. 왜냐면 이제 먹이 먹고 똑 먹으면서 다양한 영양분들을 분해해줄 생물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비바리움은 스스로 자정 역할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식물들도 버름이 돼서 잘 먹고 살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작은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우, 그것도 넣어요? 점점 울창해지네. 브로멜리아드 한쪽 추가. 이제 사타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타닉. 자, 사타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준호님께서 이제 한 몇 달 정도 축양을 해서 굉장히 건강한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입양을 하는 건데요. 자, 이 친구는 누굴까요? 과연? 짜자잔. 우와, 드디어 사타닉 영접. 오, 너무 이쁘다. 이쁘죠? 진짜 낙엽 같아요. 꼬리도 보면 꼬리가 진짜 나뭇잎 같아요. 진짜로 어디 공원에서 주워온 낙엽을 붙여놓은 것 마냥 너무 이쁜데. 그래서 얘네가 리프트의 개코고, 그 중에서도 얼굴이 좀 사탄처럼 생겼다 그래서 얘는 사타닉 리프트의 개코입니다. 눈이 빨간 친구도 있고 한데, 사타닉은 굉장히 발색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혹시 어디 나라에서 왔죠? 얘네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친구들이고요. 네네네. 마다가스카르에 이렇게 리프트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얘는 좀 소형종에 속하는 친구예요. 아, 이게 거의 다 큰 거죠? 얘는 다 큰 거예요. 얘 수컷이에요? 네, 얘가 수컷. 아이고, 잠깐만 놀러와봐. 아빠랑 가자. 한 쌍을 같이 기를 거라서 잘못하다가는 못 찾겠다. 아직은 지금 잎사귀가 좀 덜 자라서 그렇지만, 나중에 굉장히 울창해지면은 이 리프테일 개코 친구들이 잘 들어와서 숨어 있고 잘 지낼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종이라서 사육 난이도가 어렵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할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급이지만 한 입양을 한번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 암컷은 어디 있죠? 와, 진짜 지금 조명을 꺼놔서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진짜 그냥 하나하나 사육장에 식물이 가득 차 있어요. 네네네. 오, 조명 켜진 거 완전 대박. 와, 식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얘도 개구리 있죠?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여러분, 레드 아이 트리플로입니다. 깨우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잠자는 거니까.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아이고, 여기 있네. 이 친구가 암컷인가요? 네.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네, 여러분들 근데 사타닉 리프테일 개코는 크레스트 개코랑 똑같이 꼬리가 잘리면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이 친구도 꼬리가 정말 이쁘게 생긴 친구네요. 여기 가봐. 오. 얘네가 암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네. 이게 수컷은 꼬리가 약간 갉아먹은 것처럼 막 패여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암컷은 꼬리가 되게 매끈하죠. 오, 진짜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아, 공통사항인가요? 네네. 오, 진짜로 매끈하고요. 아래 수컷은 뭔가 이렇게 갉아먹은 것 마냥 조금씩 가시같이 이렇게 나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와, 진짜 이쁘게 생겼죠, 여러분. 이 친구들은 좀 착하게 생겼지만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는 진짜 사탄처럼 생겼어요. 눈이 빨갛죠? 아무튼
그런 친구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리프테일 개코가 열몇 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진짜 큰 것도 있잖아요. 기간테우스. 아, 기간테우스. 뭐 자이언트 리프테일 개코 이런 애들은 거의 8종만 해요. 엄청 크죠. 아, 진짜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마다가스카를 진짜 직접 가가지고 자연에 있는 우선 질러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가거든요. 같이 가세요, 같이. 같이 가서 보여드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자연이랑 진짜 가고 싶어요. 좋죠, 저도 가고 싶습니다. 와,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이자 또 사육할 수 있는 영광이 저한테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얘네들은 사육 온도가 뭐 18도에서 24도가 제일 적정하다고 알려져 있고. 네, 좀 저온 종이라 얘네가 네네. 지금은 키우기가 좋은데 여름에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폭염하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근데 높은 온도에서는 잘 못 버티고요. 해외에서는 사실 22도 내외를 추천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한 26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여기 제가 보니까 25.5도에서 26도거든요. 그래도 지금 리프테일 개코가 폐사 없이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24도 정도 전후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입양한 이제 사탄익을 보고 이번에는 준호준호님이 사육하고 있는 사탄익 리프테일 개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장이 기가 막히게 커요. 이게 904560. 와, 진짜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3자 사육장이고요.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뭐 찾았어요. 뭐 찾았어요 벌써? 여기 앞에 바로 보였구만. 암컷이죠? 예, 맞습니다. 배웠습니다. 꼬리가 굉장히 매끈한 친구인데요. 얼굴 좀 보여줘라. 일로 와봐요. 얼굴 좀 보자. 오, 이 친구도 너무 멋있게 생겼다. 지금 진짜 낙엽처럼 이렇게 무늬가 다 있어요. 선이 있죠. 이 친구 암컷이고요. 저한테 가자고? 어? 가자는 거니? 가자. 너까지 갈래? 자, 들어가 있고. 자, 여기에 한 쌍이 들어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오, 뭐야? 이게 다트프로 있네요? 같이 키우는 친구예요. 아, 같이 키워도 잘 자라나 보네요. 아, 이제 다트프록들은 주행성이고 네. 사탄익은 야행성이라 서로 안 건드리고 잘 지내더라고요. 스쿼트 어디 갔을까? 네, 찾았어요? 네. 아, 쟤네들 안 보이는데? 와, 진짜 얘네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연 속에서 도마뱀 중에서는 굉장히 약한 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이런 사물이나 자연 식물의 으태에서 살아가는 걸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와, 진짜 찾기 힘들다. 제가 한번 빼도 되나요? 네. 얘는 또 다르게 생겼죠. 오, 희싱한다. 방금 희싱한 거 아닌가요? 저 못 들었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아유, 소중히 패여있죠. 꼬리가 공격인데. 오, 얘 진짜 파여있다. 이게 이제 수컷의 특징이에요. 와, 얘도 잘생겼네요. 이 사탄익이 전체적으로 얼굴 생김새가 날렵하고 뭔가 매섭게 생긴 그런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멋있는 사탄익 이렇게 함께 보고 사육장도 한번 꾸며봤네요. 여기 너희들 잘 살아라. 와, 진짜 이쁘다.